최근 합의업계에 작은 규모의 1인 기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소규모 스타트업을 주 대상으로 업체를 알리고 합의업계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콜라보 컨텐츠입니다. 그런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격려와 응원, 그리고 비난보단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타트업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태그아트에서 발매한 러너 스탠드! 러너 클립이라고도 부릅니다. 러너 스탠드! 이게 박스만 봐도 딱 느낌은 오죠? 이 러너를 이 클립에 끼워서 세워놓는 스탠드입니다. 발매한 지는 조금 됐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좀 리뷰를 해보게 됐는데 이게 상자가 한번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자는 국내 업체인 질프라랑 콜라보해서 조인해서 이제 상자 디자인까지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고, 예전에는 이런 상자였대요. 이렇게 그냥 골판지 상자에다가 태그아트 러너 클립 이런 써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이제 뒤쪽에 영어 설명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상자 디자인도 새로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상자가 뭔가 내가 봤던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둘 다 러너 스탠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 그냥 말 그대로 러너 스탠드긴 한데 내용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자, 이렇게 꺼내보면은 구성품은 이쪽이 러너 스탠드고 이쪽이 러너 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센스 있었어요. 한번 까보도록 하죠. 아, 안쪽에 덮여있는 종이가 매뉴얼이었어요. 매뉴얼에서 이 러너에서 부품의 넘버를 러너의 넘버를 떼서 끼우세요. 그리고 러너를 세워두세요 라는 매뉴얼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상당히 심플합니다. 구멍이 두 개 나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러너 넘버를 끼우는 것 같습니다. 러너 넘버는 러너가 두 벌 들어있습니다. A부터 Z까지 1번과 2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니퍼로 떼서 저는 A에 1번 한번 떼볼게요. A 아무 니퍼나 가지고 편하게 떼면 되네요. 이거 니퍼로 떼실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돌려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러너 끝부분이 되게 작아요. 얇아서 손으로 쉽게 떼줘요. 그래서 그냥 되게 쉽게 껴줍니다. 상당히 쉽게 껴지고, 뒷부분에서 누르면 그냥 좀 날카로운 거라든가 손톱 같은 걸로 눌러도 되려나? 얇은 걸로 그냥 밀어내니까 그냥 바로 빠져요. 혹시 불필요한 러너가 있다면 따로 떼서 보관해도 되고, 넘버를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직접 한번 껴보기 위해서 다양한 프라들을 준비했습니다. MG 사자비 버카, 뭐 비록 메카니컬 클리어지만 MG 풀세이버, RG 풀세이버 클리어, 스크램블 클리어, 샤트리아 클리어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프라모델들을 가지고 한번 끼워볼 거예요. 여기서 러너만 몇 장 꺼내서 해볼 텐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크램블 건담 러너를 준비해봤는데, 그러니까 러너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끼워주면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러너 뒷부분 보면은 가끔 이제 돌기가 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출한 후의 흔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니퍼 가지고 떼어낸 다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돌기가 없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서리 부분에 쓸 거라 이거를 좀 떼어낼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러너 스탠드 꽂는 부분이 약간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깊게 들어갈수록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든 러너는 충분히 두꺼운 러너라서 상당히 잘 끼워집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보이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대로 세우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서줍니다. 나머지 러너도 한번 껴볼게요. 이쪽은 방금 끼웠던 러너보다 요거는 지금 좀 더 얇아요. 아, 이렇게 러너 모양이 좀 특이하면 중간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네요. 요건 좀 신기하다. 자, 이번엔 크샤트리아 러너입니다. 이쪽은 프레임 계통의 러너인데 이쪽도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얘는 좀 큰 부품이 많아서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대로 끼워주면 고정 잘 됐습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또 다른 러너들이 이렇게 세워봤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번호 찾기가 되게 쉬워 보입니다. 이 검은 색깔 이 배경에 흰색 글씨니까 이 부분은 되게 편해 보입니다. 확실히 안 편할래야 안 편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는 RG 콘터인데요. 이쪽도 뭐 무리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그래서 흔들어도 안 빠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런너 찾아서 그냥 이대로 들어서 런너에서 부품 뜯어서 그리고 다시 이대로 세워두면 돼요. 되게 쉽죠, 되게. 그리고 RG는 항상 이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통짜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각진 런너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여기도 잘 설까요? 아, 떨어져. 오, 각진 것도, 예, 좀 커버를 하네요. 그리고 사자비 버카를 볼 건데, 요 친구는 크고 무거운 런너가 꽤 있어요. 과연 하나 가지고 견뎌줄지, 일단 그걸 보려고요. 먼저 프레임 런너입니다. 이쪽은 무거운 부품도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잘 세워질지 끼워보도록 합시다. 별로 힘도 안 좋은데 일단 잘 들어갔어요. 흔들어도 안 빠지네. 안 빠져요. 해서 세워보면 잘 섰어요. 네. 무거운데도 일단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는 견뎠는데 이거보다 큰 런너도 그리고 무거운 런너도 많단 말이죠. 일단은 엄청 큰 거, 네, 실드 부품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쪽은 잘 쓸까? 쓰긴 섰는데 런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쪽이 위태위태하죠. 이럴 때는 양 옆으로 끼워주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면 아까보다 훨씬 안 흔들리고 안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크거나 무겁다면, 무게중심이 불안하다면 두 개 끼우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엔 또 다른 프레임 런너 이쪽도 끼워보면 흔들었을 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세워놓긴 편하고 그리고 무거운 런너도 준비했어요. 이건 사자비 런너 중에 꽤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허벅지 부품 막 통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요거는 과연 다 쓰긴 서는데요. 역시 뒤쪽이 흔들리네요. 이럴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개를 같이 세워주면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해도 크게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너 번호 찾기도 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클립 보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소 얇은 거일지라도 조금 힘을 줘서 런너를 세게 누르면 바닥까지 닿게 되면은 어느 정도 끼워집니다. 그치만 이 런너는 제가 MG V2 어설트 버스터 버카 만들고 남은 런너거든요. 제가 안 버리고 있었던 건데 얘네들 런너는 얇아도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이 런너 클립에 이렇게 끼워도 힘을 줘도 빠져요. 다시 이렇게 봐도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태그아트 대표님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모든 런너를 다 커버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발매되어 있는 두께를 선정해서 먼저 개발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얇은 거, 지금 이런 거, 이 얇은 것들은 나중에 낮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얇은 런너들 더 호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 먼저 구매하셨더라도 나중에 이거 한 개씩만 또 구매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쪽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일단 좋았던 점은 런너 찾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로 흰색 글자가 눈에 탁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진짜 편했습니다. 보기도 편했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이라면 이거 같아요. 런너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랑 이제 숫자까지도 넣어주셨다는 점은 상당히 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한쪽이 막혀 있어서 가운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런너 중간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서리 쪽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 나중에 이거 반대쪽까지 뚫려 있는 가운데용이 나온다면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그아트의 런너 스탠드 직접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런너 보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센스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담홀리 콜라보 이벤트를 합니다. 10% 할인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한정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제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프시!